파일로 LSTV에 보낼 등판한 엘로다엘. 그럼 지금부터 LS그룹 SNS 채널에 내 이름을 검색해 보겠다엘. 새내기 시절에 나 꽤나 깜찍했다엘. 엘로님 MBTI ISTP예요? 나는 MBTI 안 믿는다엘. 이 팁은 냉철한 이성주의적 성향과 왕성 한기질을 가진 만능 재주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주변 세상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계 조작을 잘하고 재밌어한다. 오, 엘로님 역시 LS 마스코트답네요. 그것도 다른 특징 없냐해? 의심이 많다. 마음이 없는 소리를 못하고 영혼 없는 리액션에 능하다. 효율성에 집착하나 일을 잘 미룬다. LS그룹의 마스코트로서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LS 소식을 전하러 다니느라 요즘 무척 피곤하다해. 집에 가서 쉬고 싶으니 빠른 진행 가보자해. 하지만 LS 소식을 전하는 일은 항상 흥미롭고 뿌듯하다해. 그럼 혹시 최근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LS 소식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3 전시회에서 LS그룹이 다양한 제품과 최신 기술들을 선보였다에. 특히 LS 일렉트릭의 ESS 기술이 인상적이었다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는 아주 기특한 기술이라에. 이러한 기술을 LS 일렉트릭이 선도한다는 사실에 엘로 가슴이 웅장해졌다에. 종강했다고 좋아하는 과거에 나 꽤나 킹받는다에. 현재 나는 종강만 기다리고 있다에. 내가 빛을 내는 이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엘로는 다양한 이유로 빛을 낸다에. 아, 엘로님의 정체가 반딧불이었군요. 그렇다해. 나는요, 갓생 반딧불이라해. 마지막으로 LS그룹 블로그 채널을 살펴보겠다해. 헛! 내가 작년에 세운 2022년 버킷리스트라해. 몇 개나 이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해. ESG 경영 관련 수강 시청은 성공했다에. ESG 경영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LS그룹이 ESG 경영 활동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다에. 교내 연구실 인턴십 신청도 성공했다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전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에. 사실 전기기사 자격증은 미루고 미루다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에. 엘로님, 올해 2023년 버킷리스트도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올해는 꼭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에. 그리고 LS의 비전 2030 선언의 핵심인 CFE를 선도하는데 엘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쏟겠다에.